하동군 정양면 출신이자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었던 우용현 애국지사. 제74회 광복절을 맞아 우용현 지사를 비롯한 서부경남 출신 6명의 애국지사가 정부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빛바랜 사진 한 장.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우용현 지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용현 선생은 부산에서 1931년도에 비밀 길사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항일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다가 체포돼서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낡은 수형인 명부에서 찾은 우용현 지사의 주소. 기록 속 마을에는 이젠 우지사를 기억하는 이 하나 없습니다. 민족 해방운동을 이끌었던 우지사는 안타깝게도 광복을 정확히 3년 앞둔 1942년 8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2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좀그 이후에 좀 다소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명예 회복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의의가 더 높죠. 이번 광복절을 맞아 하동 출신 독립운동가 5명이 정부 서훈을 받습니다. 정량면 출신 우용현 지사는 물론 신간의 경성지회에서 간부로 활동했던 양보면 출신 윤동룡 지사에게 건국 훈장이 추서됩니다. 하동 독립선언서를 제작한 12명 중한 명인 정희근 지사와 삼선노동야학회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알렸던 이경재 지사, 징용 이후 국내로 돌아와 일본군의 만행을 널리 알린 정경식 지사도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이 정말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예를 들어서 협조로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찾는 데 이득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이 밖에도 1919년 만세운동에 참가한 함양군 수동면 출신 정병창 지사도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습니다. 광복 74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 서부 경남의 독립투사들.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선조들의 숭고한 뜻이 다시 빛나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